자, 디지털 멀티미디어 지역 매체 서두주자 HCN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HCN 스타크래프트 인비테이션을 부산 광안리 특설 무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부산의 게임 팬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찾으신 많은 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노란색 풍선을 열심히 흔들고 계신 홍준호 선수의 팬 여러분들이겠죠? 네. 자, 이런 팬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3라운드까지 끝이 났는데 의외의 결과입니다. 강민 선수의 독식. 저지 못했네요. 네, 사실 어느 선수가 독식을 해도 의외는 아니고 의외까지는 아니고 또 어느 선수가 2패를 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죠. 그만큼 네. 실력이 쟁쟁한 선수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이기고 지고는 의외다, 이변이다 뭐 이런 말씀은 드리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총 2천만 원의 상금이 걸려 있고 1라운드에 강민 선수가 그리고 네. 2라운드에 홍진호 선수가 3라운드에 강민 선수가 1,500만 원이 나갔거든요. 네. 500만 원 남아있거든요. 이 스킨스의 방식.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해를 도와드리자면 골패스 유리가 됐습니다. 매 홀 돌 때마다 상금이 걸려있고 그 홀에서 승리를 거두는 선수가 그 상금을 가져가는. 그래서 오늘 그 스킨스 방식으로 경기를 펼쳐지게 됐고 1라운드에 강민 선수, 2라운드에 홍진호 선수, 3라운드에 강민 선수. 그래서 매 라운드마다 500만 원의 상금. 강민 선수가 지금 1,000만 원, 홍진호 선수가 500만 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2005 부산 국제 디지털 문화 축제 HGN 스타크래프트 인비테이션을 대회를 마련해 주신 많은 관계자 여러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뒤에 계신 팬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박정석 선수, 홍진호 선수. 박정석 선수는 1라운드 때 강민 선수와 웃으며 경기를 펼쳤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글쎄요 욕심을 좀 부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홈그라운드잖아요. 그렇죠. 또 같은 KTX 매직엔스 소속 프로토스죠. 네, 강민 선수는 자신과의 경기도 승리를 했고, 또 김정민 선수와의 경기도 승리를 하면서 1,000만 원 챙겨가지 않았습니까? 예, 박정석 선수 2패를 하면 자존심에 조금 상처 입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근데 이제 또 홍준호 선수도 500만 원에 500만 원 더 라는 생각을 하겠죠. 자, 네. 두 선수가 경기를 준비 중입니다. 두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죠. 자, 2005 부산 국제 디지털 문화 축제 HCN 스타크래프트 인비테이션을 먼저 박정석. 홍진호 선수를 상대로는 11승 13패 상대 정도를 보입니다. 정말 많이 만났고 승패 비슷하죠. 그만큼 홍진호 선수와 만나면 명경기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케이 스타리그 준결승전이었던가요? 정말 시대의 명경기를 만들어내면서 스타 화제를 뿌렸었던 또 박정석 선수인데 네.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요. 오늘 홍진호 선수가 그런 다시 한번 명승부 제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박정석 선수의 맞상대로 손색이 없죠. 홍진호. 홍진호 선수 김정민 선수 상대로 야 역시 이게 폭풍적 홍진호의 가난한 경기 운영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멋진 경기를 보여줬어요. 늘 박정석 만나면 명경기 해왔어 홍진호. 오늘 경기도 뭐 보나마나 명경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어떤 3점 2선수인지 아니라 단판으로 끝납니다. 네. 선수 과연 강민 선수와 함께 귀경길이 즐거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많은 환호를 보내주고 계신 팬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앞선 경기 홍진호 선수가 오늘의 자신의 컨디션은 좋다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네. 박정석 선수도 나쁘진 않았는데 그놈의 스킬업들이 말을 안 들어서 예. 조금 박정석 선수는 강민 선수보다 초반에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긴 했어요. 진로시 들어온 줄도 모르고 막 프로가 잡히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지만 그 경기 이후 펼쳐진 두 경기가 모두 선수들 집중력 100%의 상태로 경기에 임하는 것을 박정석 선수도 봤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정신 바짝 차리고 최대한 경기에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전장입니다. R 포인트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예, 전적상으로는 저그가 약간 앞서 있습니다. 4-2. 예, 확실히 저그가 앞마당 지역이 개방적인 그런 장점을 활용해 프로토스를 많이 괴롭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박정석 선수가 준비한 전략이 무엇이냐가 이번 경기에서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저그는 테란 상대로든 프로토스 상대로든 하는 플레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선택의 여지의 폭이 좀 좁은 그런 종족이 저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프로토스 박정석 선수가 어떤 전략을 준비해왔고 또
그 전략을 상대하는 홍준호 선수의 플레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뭐니 뭐니 해도 이기는 편은 우리 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 두 선수를 응원하시는 팬 여러분들은 아마 그 네. 생각을 간절히 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준비 끝이 났죠? 지금 뭐 채팅 내용을 보면은 독식을 하겠다라는 네. 이야기를 홍준호 선수가 있고 박정석 선수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독식이 될지 아니면 사이좋게 나눠가질지 경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박정석 선수와 홍준호 선수 경기 시작합니다. 2000원 부산 국제 디지털 문화 축제 ATC의 소통 카페 인비테이션을 오늘의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서구와 프로토스 프로토스 서구의 경기가 준비 중입니다. 박정석 선수 웃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홍진호 선수 과연 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나 싶을 정도로 무표정한 홍진호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홍진호 대 박정석, 박정석 대 홍진호 선수의 경기 R 포인트에서 시작됩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박정석 선수입니다. 한시를 가져갔고요. R 포인트에서 5시 지역은 홍진호 선수의 땅입니다. 홍진호 선수 오버로드를 보냈는데 네. 군럭투미 문자 중계됩니다. 예. 군럭투미라고 박정석 선수 그랬고요. 미투라고 홍진호 선수가 그럽니다. 네. 네. 재밌네요. 예. 박정석 선수가 이제 분위기를 슬슬 잡아나가고 있는 거죠. 네. 진지한 홍진호 선수에게 자 일단 홍진호 선수 날아가는 방향은 생으로 가로로 날아갑니다. 7도로 날아가고 있고요. 한 5년 전에 많이 하던 개그인데 예. 오랜만에 보니까 예. 새롭습니다. 복고봉입니다. 고전 개그예요. 고전 예. 개그. 예. 자, 박정석 선수 정찰 방향은 한시 쪽을 네, 문자 중계해 드립니다. 더블 하면 5분 안에 끝내 버린다. 라고 홍진호 선수가 얘기했고요. 박정석 선수는 웃고 있습니다. 대각 정찰가입니다. 박정석 선수. 자, 대각 정찰의 의미 찾아봐야겠죠? 네, 일단 대각선 지역이 아니면은 예, 준비해온 플레이가 있다는 얘기죠. 예, 대각선이면은 뭔가 다르게 플레이를 해주고 센터 조심해라고 박정석 선수가 말했습니다. 흑발이 뭐 아 머리카락이 예, 예. 자, 투게이트 갑니다. 일단 대각 아니고 투게이트라는 거는 초반에 한번 괴롭혀 보겠다 생각이겠죠? 그렇죠. 가로 지역이길 바랄 것 같은데 일단 세로 지역이에요. 세로 지역은 가로 지역보다는 동선이 좀 예, 조금 예, 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박정석 선수가 하드코어 질러너 씨를 퍼붓기에 최적화된 예, 그런 스타팅 포인트는 아닙니다. 일단 자 그런데 드론이 올라가자 방향을 선회해서 7시 쪽으로 가고 있어요. 드론이 아직 지금 해해라고 했습니다. 박정석 선수가. 자, 그렇다면 아직까지 지금 7시라고 알고 있는 건데 경찰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 11시에서 내려왔을 수 있겠다라고 착각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자, 원질럿은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 해처리를 가져가면서 스포닝포를 올리고 있는 홍준호 선수. 프로보와 드론이 먼저 싸우기 시작합니다. 격투부 잡히면 안 돼요. 예. 가담해야죠. 공격을 예. 가담해야 됩니다. 질러 달리는 거 확인했죠. 예. 이제 예. 저글링들이 자 간다 천하무적 질러치라고 얘기하고 가고 있습니다. 박정석 선수의 천하무적 질러치 출발합니다. 손잡겠어요. 네. 그리고 3질러 빼겠죠. 잠시면은 자 해처리 일단 펴졌는데 3질러 예 전혀 개의치 않는 홍준호 선수의 무표정한 이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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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단은 트리콜로니아는 허용합니다. 그런데 이 트리콜로니 지어지기 전에 예, 좀 괴롭힘 당하죠 지금. 좋지 않습니다. 자, 홍진호 선수 이거 좋지 않아요. 자, 홍진호 선수의 드론이 결국 크리콜로니 접근을 안되고 자, 삼질러 원프로브인데 저걸 이건 숫자가 좀 부족해요. 상대하기가 부족하죠. 그리고 오질러시 전혀 비없이 오질러시 된다면 낭패죠. 오질러시입니다. 오질러시 아, 갇혔어요. 자, 홍진호 선수도 야, 홍진호 선수 진짜 다가갔죠. 네, 상황 정말 안 좋았는데 진짜 닮아갔고 박정성 아직까지 공격을 쓰지 않습니다. 박정성 선수의 유닛 관리 보세요. 체력단 질러까지 가. 자, 초반 뒷싸움 대단합니다. 자, 득실을 따져보죠. 지금 득실을 따져봤을 때는 확실히 홍진호 선수보다 박정성 선수가 얻어간 게 많죠. 드론 잡았죠. 그치게 또 정원을 잡혔죠. 어쨌든 자원 타격은 없는 쪽. 예. 박정석 선수입니다. 자, 채팅 사라졌어요. 컨트롤 해야죠. 채팅할 그렇죠. 겨를이 얻으십니까 지금. 예. 자, 일단은 홍진호 선수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구조가 해설이 와, 저 성큼 콜로니 HP 6이에요 6. 예, 속하면 한대 치면 속하면 예, 터질 것만 같은 성큼 콜로니. 예, 그렇습니다. 자, 질럿이 또 5시 기세 좋게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막기 상당히 버거워 보이죠? 그 여름의 폭풍기. 저도 나옵니다. 주연은 홍진호 선수입니다만, 제가 주연으로 나옵니다. 자, 탱크 타면서, 일단 급할 게 없는 상황에, 어우, 질럿 너무 많아요! 이거 파고드는데, 파고드는데요! 뒤쪽으로 파고듭니다! 예, 세 번째 처리가 지어질 만한 위치에, 예, 네. 압박을 가하기 위함인데, 이거 괜찮아요. 자, 그런데! 홍진호 선수! 자, 뒤집으로 홍진호 선수 정원에 뒤집습니다! 아, 박수콜의 HP가 엄청 낮아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요! 이쪽 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어서 오죠! 자, 뒤쪽에 두 개째 다 걸렸어요! 여기서 홍진호 선수 빠져갔어요! 그런데, 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사실 이 정도 규모의 저그닝은, 예, 질럿을 회군해서 막아도 그만이거든요? 프로브를 점멸시키기에 무리가 있는데 반해서 네. 두 번째 철이 파괴되고 전력이 거쳐 이건 좀 예. 아프죠 이건 아픈 정도가 아니라 장부가 또 못 쓰는 건데 자 넥서스를 던지다 갑니다 자 야 여기서 그냥 넥서스를 침착하게 그냥 때려 돌아갑니다 와 홍진호 야 넥서스 아이고 넥서스 어이가 없어요 야, 이 상황에서 이렇게 침착하게 넥서스를 두들기나요? 그리고 야. 또! 서버드! 이제 프로버버 질럿으로 먹고 살아야 돼, 박정석 선수는! 이 질럿과 프로버로 승부 봐야겠죠? 와, 정말 그 정도 규모의 저그이면 뭐 넥서스 캐러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뭐, 예. 어떤 플레이를 하기가 좀 껄끄럽겠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했었는데 자 넥서스 구할 돈이 있나요? 500만원은 없어도 400미네랄은 있다 자 역시 일단은 박정석 선수 주춤할 수밖에 없죠 생각 외로 홍진호 선수 반격이 아, 진짜 홍진호 아주 아파요 홍진호 정말 무서운 선수네요 예. 예, 역시 한전, 수전, 공중전 예, 뭐 수중전 다 겪은 선수 아닙니까? 그런데서 예. 오늘 예, 침착함이 대단해요! 헉! 예. 해처리 뮤탈. 원해처리 뮤탈. 맞다고 신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거. 자, 프로브도 필요합니다, 박정석 선수에게는. 성큼 3개니까 저기 들어가기 무리죠. 오! 프로브 무빙 차잖아요? 그냥 싸우는군요, 예. 아, 너무 피해가 아, 커요, 피해가 커요, 예, 예. 질럿들은 그냥 홀드 상태고. 예, 맞아요, 뮤타 리스크에요. 사이 올라갑니다. 이 뮤타가 하나라도 뜬다면은. 괴롭죠. 괴로운 정도가 아니죠, 지금? 네. 아직도 파일은 없죠. 네, 막힐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바로바로 포지 소환해주면서, 예. 캐논으로 방어 라인만 같으면 뮤탈리스크의 경기가 끝나진 않을 수 있거든요. 자, 넥서스 완성됐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 그것에 휘둘리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 자체를 어떻게, 둘 척! 자, 들어오죠! 들어오죠!
아, 지금 홈즈 뚫게 짜는 겁니다. 들어와서 뚫고 나가는 건가요? 홈즈로 선수가 자 막아서고 있는 막정도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거 뚫기가 여의치 않아요. 여의치 않아요. 아, 이거 안 뚫릴 것 같기도 한데요. 뚫고 나와. 자, 지금 박정서 선수는 유닛 행사랑 결이 없어요. 아직 8년도 안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일단은 내줬습니다. 웃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는 박정석 선수인가요? 자, 홍준호 선수가 또 독식을 하는 겁니까? 자, 길러 씨. 확인했어요. 자, 환상적으로 막아냅니다. 환상적으로 막지 않으면은, 자, 뮤타 나가옵니다. 저렇게로 막기! 아, 자, 이렇게! 이거는, 예, 여기서. 땡! 이 루타리스크 못 막겠네. 루타 많지도 않아요. 케이스에요. 자, 케이스입니다. 헤헤. 자, 박정석 당했습니다. 루타는 반칙이다! 루타는 반칙이다! 그런 게 어딨습니까? 자, 표정 봤습니다. 박정석. 부산산의 박정석 선수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웃고 있는 홍준호. 다시 한번 넥서스 집중 공격 봤습니다. 대책은 안 써요. 대책은 안 썹니다. 그러나 이렇게 축제에 와서 좋은 경기 내용 보여주는 두 선수에게 참 고맙네요. 자, 아, 둘 다 HP가 바닥이라 이거 몇 대만. 펑큰 콜로니 한 두어 대만 맞으면 다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오린너시 합니다. 오린너시 예. 프로와 함께 질럿둘 아픈 질럿입니다. 엘리인가요? 자, 파일런 셋과 사이버네스코 그리고 포즈가 남아있는 상태. 뮤탄의 추가 뭐 질럿 있던 만큼 뒤도 안 돌아보고 뮤탄 날아갑니다. 자, 올라갑니다. 프로브 질럿 강렬하게. 자, 민관군 합동입니다. 들어갑니다. 박정석 선수. 예, 이거. 자, 프로브가 헤스터리를 공격하는 자, 우관이 연출됩니다. 시즌! 경기 끝납니다. 경기 끝납니다. 2005 부산 국제 디지털 문화 축제 HCN 초청 스타크래프트 인비테이션을 부산 광안의 특설 모드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 경기 마지막 경기는 홍진호 선수, 박정석 선수, 예. 박정석 선수가 홍진호 선수에게 지지를 선언하면서 홍진호 선수가 상금을 묵직하게 됩니다. 자, 저희는 자리를 옮겨서 선수를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 선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어서들 나오세요. 박정석 선수입니다. 예. 자, 오늘 경기를 마친 네 명의 선수가 다시 자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차례차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강민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자, 강민 선수, 네, 마이크 좀 대주시겠어요, 김동진 해설? 아, 예. 예, 마이크 좀 대주세요. 예. 예, 슬. 아, 예. 아, 그 마이크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예. 네. 예, 김동진 해설이 마이크 대주시겠어요? 예. 예. 자, 강민 선수, 야, 역시 스킨스 방식은 강민을 위한 방식인가요? 일단 소감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한 방식은 아닌 것 같고요. 간만에 뭐 팀원들이랑 이렇게 나와가지고 부산에 멀리 와가지고
재밌는 경기를 한 것 같아요. 뭐 게임하면서도 즐거웠고 여러분들도 즐거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저께 무슨 꿈을 꾸셨나요? 어제 좀 잠을 못 자고 좀 설쳤는데 꿈을 못 꿨습니다. 야, 설치면은 상금이 1,000만 원이 그냥 불러 들어오는군요. 야, 잠을 좀 설쳐야겠는데요. 네, 강민 선수 오늘 좋은 경기를 보셨습니다. 우리 부산에 계신 팬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항상 이렇게 열렬히 응원해 주셔가지고 매우 감사하고요. 저희 뭐 프로리그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응원 더욱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꼭 저희가 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민 선수였습니다. 자, 옆에 있는 홍준호 선수. 네, 홍준호 선수. 오우, 예. 더웠어요? 막판에 굉장히 더워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예, 예. 마지막 경기를 좀 회고해 본다면요. 예, 아니, 처음에는 정말 위태로웠잖아요. 네, 초반에 이제 아무래도 박정석 선수가 하드코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가지고 하드코어에 피해를 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예. 원래는 이제 그 베베 특성상 3회 출연을 늘려야 되는데 이걸 극복하려면 빠른 테크트리밖에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빠른 물타를 한 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보단 넥서스 깨고 파일럿 깨는 게 더 주요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걸링이 몰래 돌아간 게 그것도 예. 아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아무리 그렇지만 서로 이렇게 상금을 좀 나눠가지고 좀 살살 하시지 이렇게 넥서스를 사정없이 정선이가 초반에 너무 좀 하드코어를 너무 기분 나쁘셨군요. 예, 네, 너무 세게 와가지고 힘들었어요. 예, 1,000만 원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자, 부산 팬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랜만에 부산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게임 하게 돼서 예,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오늘 뭐 일기예보에서 오늘 비가 올지 오른다고 해가지고 많이 좀 내심 걱정했는데 날씨 좋아서 다행이고. 예, 아쉽게 예, 뭐 시간 거의 뭐 별로 몇 개 많은 것 같은데. 거의 끝났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즐겁게 늦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폭풍적으로 홍준호 선수였고요. 자, 김정민 선수. 예. 아, 이거 많이 아쉬우시겠어요. 예, 조금 아쉽네요. 조금 아쉬우세요? 예. 그러면은 지금 그 김정민 선수가 KTF 매직엔스에서 서열이 어느 정도 되시죠? 서열이요? 강민 선수랑 홍준호 선수보다 아, 같죠, 다, 나이가. 같아요? 예. 그러면 뭐, 돌아가는 그 버스 안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참 많이 아쉬움이 남을 텐데. 자, 부산에 계신 게임팬 여러분께. 예. 역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오늘 좀 더위 때문에 좀 많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보다 더 일찍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다리신 분들은 아마 더 힘들으셨을 텐데, 끝까지 자리 안 뱉히고, 자리 채워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가 또 7월 30일에 프로리그 결승에 올라가가지고 광안리에서 여러분들 다시 뵐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김정민 선수였습니다. 예, 박정석 선수입니다. 야, 눈앞에서 500만 원이 날아가네요. 네. 아니, 조금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아, 그 저글링이 어떻게 그 빠져나왔는지 제가 몰라가지고 예. 깜짝 놀랐어요. 딴 데 그 해처리가 있는 줄 알았어요. 예. 아, 다른 곳에 해처리가 있지 않을까. 네, 홍준호 선수가 전혀 봐주지 않았는데 홍준호 선수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홍준호 선수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진호 형이 뭐 용돈은 좀 주겠죠 뭐. 아, 대놓고 어느 정도면 좋겠습니까? 네? 아니요, 많이는 안 바래요. 그냥 양심껏. 4천만 땡겨줘요. 예, 알겠습니다. 부산에 계신 게임 팬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정석 선수. 네, 오늘 일단 먼저 이렇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그냥 좀 가벼운 마음에 이렇게 경기를 했는데 상금 규모가 좀 너무 커가지고 네. 좀 그러긴 한데 예,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부산에 오면은 또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쉬움이 좀 남네요. 박정석 선수, 부산에 계신 팬 여러분께 선물을 못 해드렸죠. 예, 예, 예. 저 티어풀을 보니까 생각나는데, 우리 박정석 선수 등 한번 볼까요?
상황 한번 보여주세요. 도대체 어떤지는 내가 궁금해서. 네. 그냥 뭐 KTF 매직에서의 로고만 찍혀있을 뿐 별다른 거 아닌데요. 자 여러분 선물 됐죠? 예, 박정석 선수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고생해준 4명의 선수에 대한 이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이제 신스의 방식으로 치러진 경기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에 계신 많은 게임 팬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 동안 함께 해봤던 부산 국제 디지털 문화 축제 이라는 펼쳤던 스타크래프트 대회. 자 첫 번째 대회를 펼친 선수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1경기 레이더 선수에서의 경기였었죠. 강민 선수 박정석 선수의 경기에 시상을 해주실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SGN 부산 케이블 TV 방송 총괄국장이신 유영진 총괄국장을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어서 나오세요. 예. 오늘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신 장본인이십니다. 네. 예, 다녀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경기의 우승자 강민 선수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예. 자. 자, 강민 선수에게는 꽃다발과 그리고 상금 500만원의 팻말이 주어지게 되겠다. 자, 번쩍 들어봐 주시죠.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강민 선수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요. 예, 유영진 총괄국장님 감사하고요.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총괄국장님께요. 자, 이제, 두 번째 경기였었죠. 바로, 루나에서 펼쳐진 홍진호 선수와 김정민 선수의 경기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신스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시상을 진행합니다. 자, 시상은 유재종 부산 수영구청장님을 모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가시죠. 부산 수영구의 아버지가 되시겠어요. 수영구청장님이 어서 나오시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이렇게 정말 대회가 열리기 아주 좋은 장소를 가지고 계신 수영구청장입니다. 자, 두 번째 경기의 승자, 홍준호 선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홍준호 선수에게도 꽃다발과 함께 상금 500만원의 팻말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자, 폭풍적으로 홍준호 선수 500만원 수인고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유재중 구청장님 사주시기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러시아워에서 강민 선수와 김정민 선수가 경기를 펼쳤죠. 김규철 부산 정보산업진흥원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김규철 원장님께서 지금 나오고 계십니다. 자, 스킨스의 방식 세 번째 경기의 승자 강민 선수입니다. 강민 선수 다시 한번 상을 받고 있습니다. 강민 선수에게는 역시 꽃다발과 500만원의 팻말이 주어집니다. 예, 강민 선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고생해주신 김규철 원장님께도 박수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방금 있었던 R포인트에서 사투 박정석 선수 홍준호 선수의 경기에 시상을 해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2005 부산 국제 디지털 문화 축제 조직위원장이신 박형근 국회의원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가시죠. 네, 네 번째 경기의 승자 홍준호 선수. 예, 박형근 국회의원이었고요. 네, 박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홍준호 선수에게 역시 꽃다발과 또 한 번의 500만원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예, 홍준호 선수 축하드리고요. 상금 1000만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1000만원. 예, 홍준호 자리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박 위원장님 잠깐만 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부산에 계신 게임 매니아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곳 아름다운 광안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디지털 문화, 특히 e스포츠 게임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이 디지털 문화 축제를 매년 더 키워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약속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준 위원장님 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짧은 시간 함께했던 부산 국제 디지털 문화 축제 스타크래프트 인비테이셔널 경기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정말 이제 디지털 문화의 국책 사업, 예, 디지털 문화는 국책 사업이고 거기에 선두에 바로 e스포츠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해주신 여러분이 바로 그 견인차역할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견인차역할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여기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다시 머지않은 시간에 부산에서 여러분께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의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 연출의 최국일 그리고 해설의 김동준 진행의 캐스터 김철민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사장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시 뵙겠습니다. Do you know it?